머니투데이 같은 그룹의 그 기사를 제가 일부러 인용을 합니다. 진중권, 심상치 않다. 마포 쉼터 관리자 죽음의 의문. 요즘에 우익들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지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강변하는 똥파리들 중심으로 이따위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야, 그래도 공지영 작가는 트윗을 쉬었더라. 야,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태껏 그렇게 정의연에게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붓고 그랬더라도, 야,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최소한 트윗을 쉰다거나 아닥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니? 심상치 않다. 어떤 워딩인지 그대로 인용한 거 읽어 드릴게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윤미향 건은 심상치 않은 듯. 인간이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을 갖다 얘기해 볼게요. 석사님, 선배님, 선배님이 생각할 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의 사촌동생 둘이 같이 죽었을 때 어떤 놈은 자기 사촌 동생을 두드려 패고, 목을 매게, 뭐야,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나면 자기는 목을 맸다고. 그렇게 됐던 그런 사건처럼, 예? 그때 당시에 박근혜의 그, 뭐야, 동생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공격에 처해 있었죠? 근데 그랬을 때 이렇게 둘이 죽은 것처럼, 그런데 뭐 서로 보니까 뭐 약이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부검을 해서 이상한 누군가 타살을 했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이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사자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를 머니투데이가 삼성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리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선처 기대한다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편없는 그런 조직이 손영미 소장님의 죽음에는 누가 죽였을 거다. 그러면서 그것도 진중권이, 그러니까 새칭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으로 속해 있다고 일컬어지는 작자의 워딩을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손영미 그 소장의 계좌도 있었다, 까졌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착복해서 가능성까지도 에둘러서 보도하는 걸 오늘 올렸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할 짓들입니까, 이게? 이게 인간들이 할 짓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스스로가 이런 비극적 선택을 하셨다는 게 밝혀지면 니들 어떻게 할 건데요? 사과할 겁니까? 다시는 기자질 안할 겁니까? 직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참, 이 세계일보 같은데, 세계일보의 보도는 내가 보다가 울컥 해가지고 막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제목은 윤미향 미안해서 어쩌나요? 마포심도 소장 죽음의 오열이에요. 요거는 좀 드라이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사진을 붙여놨는데 이런 사진을 붙여놨어요.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을 황망하게 그 죽은 사람의 있던 자취를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간 사람 뒤에다 대고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을 사진으로 대문짝만하게 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사를 쓰거나 기사 안에서 사진을 배치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연상하게끔 배치를 하거든요. 우는 사람 있죠? 마스크 쓰고 들어가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연출이 돼요. 예? 나서고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 나와요. 울다가 나왔어.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아, 이런 거야. 야, 윤미향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네. 윤미향 때문에 죽었네. 이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이게 유명한 그 기사 쓰기에 있어서의 조작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세련된 조작술이죠.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인상을 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기자를 하면서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셀럽에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삼성 전무로부터 어떻게 좀 그 생일 파티도 좀 받고 이런 정도의 존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억대 연봉에 어떻게 진입을 하고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자가 오늘 많은 타임라인에서 돌아다녔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기사화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더군요. 딴지일보 자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마도 정의연의 활동가가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느지막히 일어나서 느릿느릿 움직이고 싶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울음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딜 가는 건지 뭐하러 가는 건지 스스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가봐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하루 종일 제가 뭐라고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때문에 집을 나섰는데 하루 종일 소장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늘 할머니를 부축하고 계셨던 그 든든했던 모습을 너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닌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들 똥오줌 치우고 씻기고 가진 수발에 병수발까지 다 하셨습니다. 알뜰살뜰 쉼터를 운영하면서도 할머니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 그거, 온갖 사람들이 탐내는 그거 한 푼이라도 더 모아드리려고 혼자서 가진 공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모아드려봐야 그 정성 하나도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난 할머니 주변인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소장님이 모아드린 그 정성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곶감 빼먹듯 다 빼먹어버린 뒤 혹시라도 흘린 건 없냐고 소장님을 끝없이 닥달하다 사라져도 소장님은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입버릇처럼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소장님이 뭐가 그렇게 미안하자고 타박을 주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지 뭐. 아들은 언제 제대해요? 매번 그러셨더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답답한 사람이었죠. 할머니들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손영민 소장님이 꼭 따라다니셨습니다. 소장님은 할머니들의 분신과 같은 분이셨고 모든 뒤치다거리를 떠맡으셨던 분입니다. 수족과 같은 소장님 없이 할머니들이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말이 좋아 소장이고 활동가지 쉼터의 책임자로서 손영민 소장님은 스스로 부엌대기 같은 삶을 평생 자처하며 사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자리. 손영민 소장님이 할머니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부엌대기 같은 삶을 살아주셨기에 정의연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인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와 기로녹 할머니가 병마와 싸우시면서도 끝까지 수요 시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손영민 소장님의 공이었습니다. 세상엔 유난히 심성이 곱고 여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지난 몇 주 동안 정의용과 쉼터에 쏟아진 악의적인 관심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소장님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군사독재나 그 잔당들의 치하에서도 결코 겪어보지 못했던 모욕과 수모, 압박을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정부 시대에 겪으셨던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의혹기사와 무리한 취재시도, 유튜버 앞치며 시도 때도 없이 눌러대는 벨소리와 동네가 떠나가라 외쳐대는 욕설들, 담당자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뜬금없이 걸려오는 검찰의 전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내뿜어지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의 냉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왜곡하고 조작하고 의심하면서 가십거리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누군가의 진실한 인생 그 자체였음을 그들은 물론 몰랐겠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음을 몰랐겠죠.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계획이 있었거나. 그런 악의적인 관심과 압박을 견뎌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게 정상일까요? 혹시 세상엔 유난히 여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독해져버린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 너무 독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조여오는 그 올가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버틸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랐고 영수증도 모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위한 의혹이 재생되고 무자비한 반복 보도만이 뒤따랐습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상처받은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라며,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의 인권이 조금은 더 향상될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 부엌대기의 삶을 자처하셨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뻔히 쉼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에 감행되었고 기자들이 밀려들었고 유튜버의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진심으로 유감이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언론은 슬픔에 잠긴 쉼터를 둘러싼 채 오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지금 쉼터 분위기가 어떠하며 윤미향이 안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신들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기로녹 할머니는 여전히 쉼터에 계십니다. 할머니는 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송소장 어디 있어요? 빨리 오라고 해요 란 말만 되풀이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계시는 그 집 밖에선 자칭 보수 유튜버란 것들이 몰려들어 쌍욕을 하고 있죠. 어찌할까요? 우리 소장님 가시는 길을 어찌할까요? 기로녹 할머니를 두고 어찌할까요?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다 마트에 들렸습니다. 하얀 셔츠가 하나 필요해서. 소장님 가시는 길에 그래도 새 옷 하나는 입고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와서 보니 이번엔 입을 만한 바지가 또 안 보이네요. 새로 사온 셔츠는 긴팔. 할머니들 소중합니다. 그런데 활동가들도 할머니들만큼 소중합니다. 할머니들을 인권운동가로 만든 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우리 정의원 활동가들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고 제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자신들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저 사람들 속이 어떻겠냐며. 윤 대표랑 정의원 활동가들 옆에 빨리 사람을 붙여야 된다고 하더군요. 설마 했습니다. 저 역시 정의원 활동가들이 무슨 전사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손영민 소장님을 잃었습니다. 제가 손영미 소장님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영미 소장님을 잃은 것일까요? 손영미 소장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과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은 정의원에서 잡아도 불모가 아닙니다. 할머니들 자유의사에 따라 쉼터에 계셨던 것이죠. 소장님이 떠나시고 이제 기로녹 할머니를 가족들이 모시고 가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도 잘 모르십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원에서 운영해온 쉼터인 평화의 우리 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저 미친 언론과 짝퉁 보수들은 그걸 두고 또 정의원 해체를 운운하겠죠. 계획대로 하겠죠. 저들은 정의원이 걸어온 인권이라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통 돈 이야기뿐이죠.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들은 할머니 집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유튜버를 했고, 오늘도 그들은 손 소장이 윤희원과 통화 후에 돌아가신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유감이지만 손 소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내뱉고 저지르고 있는 온갖 기행과 악행을 기록해서 정의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리는 정의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으지를 못합니다. 정의원 활동가들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싸워보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성수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의 우리집이나 수요집회에서 무지막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정의연이라고 하는 30년 넘게 이 일을 올곧이 수행해온 단체,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서원을 하듯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활동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도살인이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언론은 정말 언론답게, 정말 보도해야 될 것을,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돈 때문에 버러지처럼 사람들을 뜯어먹고 자기가 언론인냐 하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익 유튜버들 정리합시다. 언론의 개혁을 확실하게 일궈내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TV는 언론개혁의 앞장서는 그런 늘 진실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